어두운 숲, 갑작스러운 정전, 설명할 수 없는 빛, 미지의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하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죠. 미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시리즈 중 하나인 엑스파일은 수많은 음모론자와 미스터리 애호가들을 사로잡았죠.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드라마 속에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었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1993년 엑스파일은 첫 방영과 함께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 파일럿은 FBI의 초자연적인 미해결 사건을 다루는 팀, 즉 엑스파일을 소개하며 시작되었죠. 그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박스 월더 요원과 데이너 스컬리 요원. 월더는 외계인과 초자연 현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이상주의자이고요. 스컬리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냉철한 의사이자 FBI 요원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리건주의 작은 마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생들이며 이들의 사망 원인은 기이한 신체적인 변화를 동반하는데요. 사건의 현장에는 미확인된 신체 표식과 시간의 왜곡 현상이 발견됩니다. 멀더는 이 사건이 외계인의 납치와 관련이 있다고 믿으며 그가 주목하는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발견된 작은 금속 물질이었죠. 이를 통해서 멀더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의 접촉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정부 인사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월드와 스컬리의 수사를 방해하고 중요한 증거들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드라마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떠돌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외계인의 비밀 계약서는 이 에피소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음모론자들은 미국 정부가 1947년 로즈웰 사건 이후에 외계인과 접촉했으며 그들과의 기술 교환 계약을 통해서 초과학적인 기술을 얻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엑스파일에서 등장하는 정부 요원들의 방해는 바로 이와 같은 음모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들은 외계인의 존재를 숨기고 기술을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월더가 이 사건을 외계인 납치 사건으로 연결짓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남아있는 이상한 흔적들이었죠. 이 흔적들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더 이상한 무언인가를 암시하는데요. 1980년대와 90년대는 특히 미국에서 외계인 납치 사례가 급증하던 시기였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그들이 기억하는 기묘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엑스파일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러한 납치 사례들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죽음이 단순히 인체 실험이 아닌 외계인에 의한 납치 실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음모론자들은 납치된 사람들에게 심어진 추적 장치에 주목하는데요.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발견된 금속 물질은 바로 이와 같은 장치를 암시하고 있죠. 이는 외계인들이 인류를 비밀리에 관찰하고 있다는 가설을 더욱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과연 피해자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실험당한 것일까요? 그들이 남긴 금속 물질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엑스파일은 그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시간의 왜곡 현상인데요. 드라마 속에서 스컬리와 월더가 마주한 사건 현장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이상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는 외계인 납치설을 넘어서 차원 이동 음모론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외계인들이 단순히 우리 우주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온 방문자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시간의 왜곡 현상은 외계인들이 다른 차원을 통해 우리 세계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일 수 있다는 주장이죠. 과거부터 많은 목격자들이 UFO가 나타날 때 시간을 인지하는 방식이 아주 이상하게 왜곡되었다고 증언한 바가 있는데요. 특히 미싱 타임, 잃어버린 시간 현상은 외계인 납치 사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죠. 피해자들은 특정 순간 이후부터 기억이 사라지거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는 외계인들이 그들의 기술로 시간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인간의 시간 개념을 무력화시킨다는 음모론을 강화하는 부분이죠.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이게 되는데요. 스컬리는 과학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만은 증거들은 점점 더 외계 생명체의 개입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월더는 중요한 정보를 기록한 자료가 정부에 의해서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외계인의 접촉을 둘러싼 오랜 음모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외계인이 정말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미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일까? 엑스파일은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새로운 음모론과 미스터리를 탐험하게 되지요. 엑스파일의 중간 부분과 에피소드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는 조용히 등장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스모킹맨인데요. 그는 이름도 말도 없이 단지 뒷배경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무언의 인물에게 느껴지는 묵직한 존재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스모킹맨이 앉아있는 장소는 FBI 본부, 그리고 그는 말없이 정부의 기밀서류들 속에서 담배 연기를 피어올립니다. 이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었죠. 첫 등장부터 그는 정부의 어두운 실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의 존재는 누군가 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취하는 자세는 조용하고 느긋하고 권력을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지 않는 미스터리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직접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으며 어떤 결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있는 곳에 항상 중요한 정보가 모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스모킹맨이 상징하는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스모킹맨의 첫 등장은 곧바로 수많은 음모론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는 정부가 운영하는 비밀조직 섀도우 가버먼트의 일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미국 정부조차 제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이며 국가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면서도 일반 대중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을 주고 있습니다. 스모킹맨은 바로 그 조직의 핵심 멤버 혹은 관리자로서 미국 역사에서 일어난 각종 중요한 사건들에 개입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인맥과 권력의 범위입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CIA 고위층 국방부와도 연관이 있으며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부터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주요 정치적 스캔들 속에 등장하는 비밀 세력의 일원이라는 추측이 계속 이어져 왔지요. 스모킹맨은 외계인의 존재와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으며 그 진실을 은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덮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통제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담배 연기를 피우는 그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스모킹맨이 등장하는 장면은 이 음모론을 강화시킵니다. 그는 끝없이 쌓인 서류와 함께 정부의 기밀을 쥐고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그 서류들 속에는 아마도 외계인 관련 문서나 이를 덮으려는 시도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로즈웰 사건, 1969년 달 착륙 음모론, 그리고 에이리어 51에 이르기까지 스모킹맨은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단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할 때에는 진실을 조작해서 대중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심어주는 역할도 맡고 있죠. 예를 들어서 외계인 관련 납치 사건이 일어나면 이를 다른 사건으로 둔갑시키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모킹맨은 단순히 숨겨진 진실을 덮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진실을 만들어내는 자로 대표됩니다. 스모킹맨의 첫 등장만으로도 우리는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지만은 그의 침묵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실은 눈앞에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일 텐데요. 그는 우리가 보는 모든 정보가 조작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그 뒤에는 거대한 권력이 숨어있음을 암시합니다. 스모킹맨의 등장과 스모킹맨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음모론의 상징이지만은 그가 실제로 속해 있는 비밀 조직은 단순히 외계인 기술을 은폐하려는 작은 그룹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조직은 세계 각국의 권력자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계인 기술을 활용해서 지구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은 외계인의 존재에 국한되지 않지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 조직이 과거의 여러 역사적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음모론자들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음모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계인 관련 비밀 연구를 폭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케네디는 1961년 로즈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의도를 보였었죠. 그러나 그의 계획은 미국 내 비밀 조직에 의해 좌절되었고요. 그로 인해 암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스모킹맨과 같은 인물들이 케네디의 암살 계획을 주도했다는 음모론이 존재하죠. 이런 연결고리는 단순히 음모론에 머무르지 않고 케네디가 실제로 비밀스럽게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과 그의 암살 이후에 벌어진 은폐 활동을 보면 정말로 확실하게 설득력을 얻습니다. 케네디의 죽음은 단지 미국 내 정치적 정세의 변화가 아니라 외계인 기술을 은폐하려는 거대 음모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엑스파일의 이야기 사이에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연결고리는 로즈웰 사건이죠. 1947년 뉴멕시코주의 로즈웰에서 발생한 미확인 비행물체의 추락 사건은 외계인 음모론의 시작점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기상 관측용 풍선이었다고 발표했지만은 수많은 증인들과 군 내부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는 외계인 비행체와 그 안에 타고 있던 생명체들이 회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엑스파일의 세계관에서도 로즈웰 사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모킹맨과 그의 조직은 이 사건 이후에 외계인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음모론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로즈웰 사건 이후에 외계 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으며 이 비밀 연구 프로젝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음모론은 이 사건이 단순히 미국 내 은폐가 아닌 국제적인 첩보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로즈웰 사건 이후에 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이 심화되었을 때 외계 기술을 둘러싼 비밀스러운 경쟁이 있었다는 주장이 존재하죠. 미국과 소련은 비밀리에 외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 개발을 추진했고 이는 냉전의 배경 속에서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즈웰 사건과 엑스파일 속 비밀 조직의 활동은 단지 미국 내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음모로 확장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청자들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더 거대한 계획과 음모를 상상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엑스파일이 선사하는 진정한 매력이고요. 스모킹맨의 존재와 그가 속한 조직은 케네디 암살부터 로즈웰 사건에 이르기까지 현대 역사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우연이 아닌 어떤 거대한 음모의 일환일 수 있다는 미스터리와 음모론을 던져줍니다. 엑스파일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외계인 납치, 시간 왜곡, 그리고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라는 세 가지의 주요 음모론을 다루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만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엑스파일에서는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고 하죠. 외계인 존재와 그 기술의 은폐, 정부의 비밀 작전, 그리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스모킹맨과 같은 인물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픽션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세상 어딘가에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일까요? 엑스파일 속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